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친구분 가신다니까 쫓아오셨어? 네. 전혀 이런 방송 안 봤다가. 호기심에 오셨지? 네. 네, 그러신 것 같아. 네. 호기심에 오신 것 같아. 네. 특별히 뭐 그렇게 막 궁금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도 호기심에 한번 볼까? 그러고서 쫓아온 것 같은데. 네. 볼까 말까 하다가. 네. 예, 그러신 것 같아. 네. 호기심에. 호기심에 그냥, 그래, 한번 보자. 그러신 것 같아. 네. 그랬어요. 그다지 뭐 그렇게 나쁜 건 없네. 아, 그래요? 무슨 뜻이요? 말띠요. 말띠? 네. 팔자는 쎄도, 금전 걱정은 안 해도 걱정, 돈이 떨어질만 하면 생기네. 아, 그래요? 아니, 아들이 이번에 이제, 중3인데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네. 근데 공부를 이번에 좀 해갖고 성적이 좀 올랐어요. 근데 원하는 고등학교, 천하는 고등학교 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요? 제가 원하는 학교를 보내야 되는 건지, 네. 제가 원하는 학교는 좀 천안에서 좀 알아주는 학교고, 하나는 아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이제 친구들이 많은 곳, 좀 멀리 떨어진 곳을 가고 싶어요. 어차피 천안 시내인데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무슨 띠예요? 양띠요. 양띠? 예. 양띠면 16? 예. 안 돼. 친구들이 있는데 가면 안 돼. 그죠. 엄마 원하는 대로 보냈어요.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얘기가 친구들이 있는 데 가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죠? 친구 따라 다 거기 가면 이 얘기가 공부를 지달 안 합니다. 그죠. 그리고 건넘고, 예. 괜히 얘기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엄마가 끼고 있어야 돼. 이 얘기는. 저도 제가 끼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신랑은 애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안 돼. 왜 사춘기인데 친구들이 지금 더구나 사춘기라 더할.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 원하는 대로 보내면 나중에 엄마 후회해. 엄마가 끼고 엄마가 저기를 해야 돼. 지금 이 얘기가 친구들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싶어. 무지하게 가고 싶어. 이 얘기 아마 엄마 이제 대물을 할 거야.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엄마가 원하면 그 학교 갈게 했는데 학원 원장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전혀 여기는 아예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네. 그 저도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원서는 이제 좀 있으면 쓰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안 돼.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얘기 삐딱하게 안 돼.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얘기 안 돼. 그리고 공부 안 해요.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인문계를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생각이 아직 확고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그냥 완전히 잘할 거 아니면은 그냥 공고 쪽이나 그런 쪽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일이 며칠이죠, 이 얘기가? 030516. 양력이요. 음력은 4월 16일이요. 음력이요? 네. 4월? 16일. 16일? 네. 이 얘기는 쉽게 얘기면 기술 쪽으로 가셔야 돼. 아, 그래요? 근데 뭐 같은 거 만지고 그런 거 되게 못하는데. 컴퓨터를 다뤄야 돼.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게 험한 일 기계가 아니고 컴퓨터를 기계를 다루면 공무원 쪽으로. 공무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딴 데 가도. 공무원 쪽으로 가셔야 돼. 이 얘기는. 공무원 쪽으로 가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 심는 일도 못해. 기계를 컴퓨터가 다루는 것도 기계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공무원은 컴퓨터 이렇게 다루고 움직여야 돼. 그리고 한국에서 오래 못 있어요. 우리 아들이요. 그래요. 저
남자애인데 아들인데 여려요.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예요. 여리여리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심는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쪽으로 가서, 기계를 다루고 컴퓨터 같은 거, 기계 공무원 쪽으로 가도 컴퓨터 같은 거 참 잘해. 그런 쪽으로 가셔야 돼. 아니면 회계사 쪽으로. 딸 것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을 무슨 띠죠? 닭띠요. 닭띠? 14살? 예. 네. 05 4월 27일이요. 4월 27일? 네. 닭띠. 사춘기 들어서서. 아이고, 성이 뭐죠? 홍씨. 홍씨. 이 얘기는 간호학과로 한의원 있죠? 한의원? 맞아. 아니면 간호. 친구들은 괜찮죠. 한참 예민하게 사춘기 왔어요. 지금 예민해요. 네, 예민해요. 엄마 말대로 네. 지금 예민해요. 예민해요. 네. 말만 시켜도 엄마 나가가 이런. 네. 예민해서 트러블은 없는데 제가 좀 양보하는 편인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봐도 괜찮은 건지. 예. 그냥 근데 이 얘기는 하려고 그래. 딸이요 저한테? 네. 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기는 해요. 이 얘기는 결국 제가 내가 얼로 가야 되겠다는 딱딱 길을 잡을 거예요. 이 얘기를. 아들보다 한다. 아들은 그냥 우여부터 한데. 예, 우여부터 한데 딸은 자기 학과함 게 있어. 있고, 그래서 이 딸은 간호학과 같은데 이는 의사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머리가 굴러가요. 뭐 화려하게 뭐를 자기가 특기가 있어. 그게 있어요. 근데 아들은 좀 엄마가 니들을 해줘야 돼. 맞아요. 아들은 니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딸은 자기가 딱딱 돼 있어. 맞아요. 돼 있어 하고 주장이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들어요.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바뀌었어. 맞아요. 바뀌었으니까 딸내미는 그래도 딸내미도 내년에 들어온 삼재야. 내년에 닭띠가 삼재예요? 예. 애기들도 삼재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셔야죠. 그래야지 이 얘기 안 다치지. 아, 그렇구나. 예, 잘못하면 다쳐요. 내년에 3월달, 3월달, 4월달 안 좋습니다, 이 얘기. 다리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시키세요. 딸내미. 3월달에 내년에 올 12월달로 이 얘기를 무조건 홍수매기 해주셔야 돼. 아빠가 무슨 띠예요? 양띠요. 양띠. 예. 엄마. 말띠요. 아까 말띠라 그랬죠? 네. 양띠, 말띠. 나가는 삼재예요. 그래도 아빠하고 엄마하고 그래도 왜 무턱하네.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 부부간에 크게 문제 없어. 자식 때문에 언니가 물어보러 온 거야. 아들 진학 때문에. 아들 때문에 좀 온 거야. 아들은 그렇고 공무원 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끼고 있어야 돼. 안 돼. 이 얘기가 만약에 엄마가 끼고 있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보내면? 네. 엄마가 끼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보내면 친구들 말만 들어. 엄마 말, 나중에는 엄마 말 안 듣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하기는 해요. 엄청 착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쏠려. 그래서 안 돼. 막말 따져서 친구들이 뭐를 잘못했어. 이 아들한테 덮이셔. 그 정도로 착하다는 뜻이에요. 착해요. 너무 착해. 근데 이 얘기가 잘못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끼고 있어야 돼. 엄마가 끼고 있으면서 딱딱딱 시키셔야 돼. 이 얘기는. 맞아요. 그래야지만 엄마가 이 얘기 나중에 덮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딸한테 저 아들한테 더 치우치는 거예요. 네. 뭔가 딸한테 미안한 거. 똑같이 중심을 갖고 저 그래. 근데 딸은 그래도 양보 닦죠. 양보 떼서 언니가 엄마가 좀 신경을 좀 덜 써도 이해는 해. 속이 기쁘다는 그러니까 바뀌었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아들은 그러질 못해. 그러니까 언니가 잘 엄마가 잘 받치셔야 돼. 그리고요 신랑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긴 다닐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이 회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매각이 돼요.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회사는 큰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 이제 신랑 회사를 정규직으로 가지 않고
협력업체로 빼는 거예요. 네. 천연공장을. 근데 우리 신랑은 희망을 이제 다음에 넘어가야 하면 이제 혹시 정규직까지 될 수 있나? 내년에. 어, 내년에요? 네. 내년에 있어요. 회사 운도 신랑은 괜찮아요? 예. 어. 내년에 있어요. 아, 내년이면 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요. 언니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내년에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저도 무탈한가요? 예. 아, 그래요? 다행이다. 내년에는 좋아요. 엄마나 아빠나 내년 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그래도.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아들내미, 네. 딸내미는 안 좋습니다. 아들내미는 언니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딸내미는 조금만 언니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딸. 그 대신 딸은 구실러셔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해, 리드를 해주잖아. 그러면 잘 따라요. 어, 어, 근데 아들은 언니가 아예 끼고 이렇게 리드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저 직장도 저 괜찮나요? 계속 있어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동수 없어요. 아, 그래. 언니는 이동수 없어요. 저 예.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요? 일하기 싫은가 봐. 언제까지? 말띠잖아. 예. 말띠라 예. 놀고. 근데 언니 성격 자체도 예. 때로는 힘들어서 쉬고 싶어. 예. 근데 좀 쉬면 아, 어, 벌어야 돼. 언니가 또 몸살이 나. 벌어야 돼. 그래서 안 돼. 그니까 언니가 막말 때 일하는 거 한 50대까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50대. 신랑은 언제까지 일할까요? 이 회사에서. 신랑은 제가 봤을 때 65세. 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데? 네 맞아요. 어. 네. 회사에서 인정 받아. 네 맞아요. 그래서 65세까지는 일해요. 우리 신랑 이제 공장장까지 생각을 네. 하더라고요. 아우 더 올라가겠는데 뭘 그래요? 어. 더 올라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인정은 받는. 네 인정을 받아요. 네. 인정을 받으니까 크게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어. 언니는 언니는 아들 때문에 오신 거니까. 네, 네 특별히. 부부 관계는 참 좋아. 네, 근데 맞아요. 아들 때문에 왔어. 네. 근데 아빠도 65세까지 좀 일하실 거고 네. 언니는 나중에 언니가 한 5년 있다가 언니 건물 산다는 소리 나와. 아 그래요? 어 생각은 해요. 어 뭐 땅 건물 땅 사서 건물 져서. 네. 월세 나오고 이렇게 네, 건물 지게 그 꿈을 갖고 있어. 5년 있다가 이뤄진다는 소리 나와요. 네, 땅을 살까 그런 생각. 건물 사세요. 아 그래요? 건물 사서 세 받아먹고 언니가 노후에 편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 어. 아 그리고요 친정 엄마가요 세종에 땅을 사셨어요. 네. 그쪽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샀다고 그래서는 엄마가 거기다 이제 모퉁이 땅을 막 낑겨들어서 사셨어요. 근데 많은 평수는 아닌데. 어, 작년에 사셨는데 그게 올해 그 이회찬이 그쪽 땅을 다 갖고 있대요. 그래갖고 거기 세종역사가 들어온다고 KTX 갖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응. 갖고 있어야지 돈이 돼요. 괜찮을까요? 네. 어. 갖고 있어야 돼요. 어, 그게 궁금했어요. 갖고 있으면 돈 돼요. 아 그래요? 작은 땅인데 큰 어, 그래요. 나중에 그게 효자노릇 탈 거야. 아 그래요? 네. 어.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거 냅두셔 그냥. 그 밑배로 올라가니까. 지금은 안 올라가. 네, 네, 네. 몇년 있어야 돼. 아, 그래요? 5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있으면 네. 아마 그게 밑배가 올라갈 거예요. 시댁에서 우리 이렇게 크게 한번 딱 떨어뜨리는 거 없으신가요? 좀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요. 주식인 주식인데 더 있어야 돼. 더 있어야 돼. 한 10년, 20년 이렇게. 한 10년. 10년. 아니, 그 정도도 괜찮아요. 네. 저는 네, 나왔어요. 네. 네. 영국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